휴가를 내고 방가를 내고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저께부터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회의에 더군다나 일문 입장은 매우 도우회의를 중시하는 도우회의 입장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빠지고 이 보정식에 답을 드리는 것이 일문 입장을 응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도지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 경선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지사직을 사퇴해라 라는 주장을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도지사직이 보통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누리는 지위이고 권세이고 권리라면 당연히 뭐 쉽게 버려라 말아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 공직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또 심하고 또 도지사를 사퇴하는 것이 과연 경기 도정에 도움이 되는가? 전장 없이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과 경기 도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지사 찬스 얘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사실 지사 리스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예상의 선거운동도 하기 어렵고 또 어제처럼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참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서 사퇴를 자꾸 강요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도지사직 유지와 경선 후보 유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도지사직 유지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상황도 사실 좀 비슷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후보에 참여하는 의무가 자신이 후보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당에서도 후보의 공식적으로 후보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토론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마 후보의 사정상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불참을 도회에 참석하고 시간상 참석 불가능하니까 도회 질의 답변에 참석하고 토론에 불참하는 것을 사실은 당장 정했는데 계속 전날 밤까지 오늘 때까지 토론 참석을 요청하는 당의 요구가 있었고 결국은 여러분 의회 양해를 구하고 휴가를 내고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존경하는 아니 존경 안 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께서 도정 질의를 참석 안 하고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지금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두관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들 중에 후보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역사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이제 토론가 있었는데, 김두관 후보께서는 대통령 선거 출마하느라고 도지사직을 사퇴한 게 내 인생의 불격사다. 지금 정말로 물리고 싶은 불격사고, 그 때문에 지금도 공감 국민들이 자신에게 곁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반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또 왜 사퇴했느냐 라고 엄청난 비난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뭐 김두관 후보 본인도 인생에서 정치 인생에서
정말 물고 싶은 흑역사, 최고의 흑역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비난도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경선을 하겠다고 도지사직을 사퇴하면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아 잘했습니다. 사퇴했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까 봤을 때 저는 100% 확신하는데 무책임하게 도전을 팽개치고 개인 선거 운동하겠다고 사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세균 총리께서 후보 출마를 위해서 총리직을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퇴했다고 또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잣대를 두 개씩 들고 다니면서 여기는 짧은 자로 되고 저기는 긴 자로 돼서 다 어긋났다 이렇게 주장합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입니까? 이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보위를 최소한 상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라도 이런 구체적이고 정말 적폐적인 방문적인 이런 행위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우리 경장한 조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도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많은 영역에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도정에 질의해주시는 내용은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도지평구의 의견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답변에 따라 성실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세부적인 답변은 실무국에서 꼼꼼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